예비 며느리 민지 씨가 영 마음에 안 드는 예비 시어머니. 가뜩이나 기가 죽은 민지 씨를 더 주눅들게 만든 게 있습니다. 자, 봐라. 그건 바로 억소리 나는 예단 목록. 어머님, 이건... 어머, 얘 좀 봐. 이 정도도 안 해오려고 그랬니? 어머, 어머머나 세상에. 아이, 엄마. 이건 내가 얘기한다고 했잖아. 아니, 그게... 아, 어머니, 준비할게요. 준비할 수 있어요. 당연히 그래야지. 그럼 잘 준비하렴. 나 먼저 간다. 아, 엄마. 부유한 남자친구의 집에 비해 한참 기우는 형편. 빚을 내서라도 이 결혼을 해야 하는 건지 민지 씨는 혼란스럽기만 합니다. 바로 그때. 어, 아빠! 근데 옷차림이 왜 그래? 아직 산에서 바로 내려오는 길이라. 그래도 옷 좀 깨끗하게 입고 다녀. 사람들 다 보는데. 미안해. 아, 오늘 잘 만나고 왔어? 가난한 약초꾼으로 살아온 영범 씨.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그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을 시집 보낼 여력이 있어요? 없습니다. 아빠, 나 그냥 시집 가지 말까봐. 아, 무슨 소리야? 20만 원 애가 어디 있다고. 걱정 마. 아빠가 마련해. 응? 너 지금 아빠 무시하는 거야? 아빠만한 남자가 없어서 그러지. 아빠랑 평생 살라고. 아유, 아이고 징그러 징그러. 야, 얼른 시집 가. 아빠 혼자 살 거예요. 싫어. 아빠랑 할 거야. 아유, 얘가. 영범 씨 큰 소리는 뻥뻥 쳤지만은 이 많은 돈을 어디서 마련하나 걱정이 많습니다. 그 시각 동네에서 억척스럽기로 소문난 순자 씨는 오늘도 쉴 틈이 없습니다. 할머니, 할머니, 궁상 맞게 이런 거 하지 말라니까. 아이고, 놀면 뭐해. 이거라도 모아서 그냥 우리 손녀 딸 맛있는 거 해주려고 그러지. 아이고, 노인네도 참. 아, 그래서 얼마나 버셨소? 이참에 손녀 시집이나 좀 보내주지 그러셔. 아이고. 그때 들어오는 이들. 영범 씨의 여동생 진숙 씨와 매제 수동 씨입니다. 딸 자식 맡긴 것도 모자라서 이젠 시집까지 보내달라고? 지금 오빠 그걸 엄마한테 지금 할 소리야? 아유, 야, 내 말이 그 뜻이냐? 아니, 그 뜻이 아니 뭔데? 지금 돈을 벌어줘도 모자랄 판에 진짜. 아이고, 아이고, 애비 얼른 들어가. 진숙이 너도 너네 집 가고. 아, 엄마 왜 자꾸 나보고만 뭐라 그래? 그게 아니고, 얼른. 아, 몰라. 어, 여보. 아, 정원님 좀 가겠습니다. 그래, 얼른 가. 여보! 그날 밤. 잠자리에 들기 전 뭔가를 꺼내는 순자 씨. 그런데 신문지에 꽁꽁 쌓아둔 이것은 비밀 금고였군요. 꽤나 많이 모은 것 같은데요.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영범 씨. 그의 시선이 향한 건 어머니가 모은 돈다발. 허허, 영범 씨, 행여나 나쁜 생각 가지고 있는 건 아니겠죠? 한 달 후. 모두가 잠이 든 깊은 밤. 그때 잠든 민지 씨를 찾아온 의문의 남자. 이 손님의 정체는 바로. 아, 영범 씨였군요. 근데 이 밤중에 무슨 일인가요? 야, 일어나. 아, 왜? 빨리 짐 챙겨. 딸과 야반 도주를 하는 영범 씨. 순자 씨 몰래 돈이라도 훔쳐 도망가는 것인지. 아이고, 이렇게 주무실 때가 아니에요, 어머니. 며칠 후. 그 사이 민지 씨에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.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시어머니의 태도. 예, 이렇게까지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아버지께 감사하다고 꼭
좀 전해줘. 네, 어머니. 저희 이체로 할게요. 그리고 전과 달리 화려한 삶을 살고 있는 민지 씨. 너무 좋다. 아 참, 민지야. 아버지께 상견례 날짜 언제가 좋을런지 한번 여쭤봐. 네, 알겠어요, 어머니. 며칠 만에 1억 원이 넘는 혼수를 마련한 민지 씨. 이 많은 돈이 대체 어디서 난 겁니까? 잠시 후. 민지 씨가 도착한 곳은 한눈에 봐도 멋들어진 고급 주택. 이 집의 주인은 바로 나왔어. 어, 봤냐? 영범 씨입니다. 누구 따라온 사람은 없었지? 걱정 마. 아무도 없었어. 아, 그래. 아무튼 결혼하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돼. 알았어. 은 이혼을 한 후 육아와 돈벌이를 혼자 감당할 수 없게 되자 딸 구를 노모 기에게 맡기고 함께 생활하게 됩니다. 어머니와 각별했던 구였지만 딸의 결혼을 앞두고 몰래 딸과 함께 잠적을 하게 됩니다. 그 후 구는 돈을 어디에서 마련을 하였는지 고급 주택을 매입하여 딸과 함께 그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. 그렇게 한순간에 인생 역전을 한 구는 가족들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. 오늘은 민지 씨의 상견례날. 어머 어머 세상에. 와. 아유 이렇게 귀한 걸. 아유 우리 승우차도 감사한데. 아이고 약속한 겁니다. 저 차도 요거 하나만 드시면은 올 겨울에 내복이 필요 없습니다. 어? 아 받아도 되나 모르겠네. 아자자자자. 어머, 아우 더워, 아우 너무 덥네. 어머 진짜 효과가 바로 오는 것 같아요. 아우 사네. 저 잠시 실례 좀 할게요. 이렇게 누군가의 문자 메시지를 받고 황급히 나가는 민지 씨. 딸이 걱정된 영범 씨가 곧바로 뒤따라 나옵니다. 아까 실례. 그런데 민지야, 왜 하시는 거예요, 진짜? 진짜 우리한테 진짜 이러는 거 아니다. 할머니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우리 몰래 이렇게 도둑 상견례를 하냐? 어? 그래 민지야 이건 아니지. 야 차진수! 민지야 일단 들어가 있어. 이러다 어머님이 아시면 어떡할 거야? 일단 들어가. 너 이리 따라와. 아이고 얘 아범아. 형님! 얘들아! 딸의 상견례에 찾아온 가족들을 거칠게 끌고 나가는 영범 씨. 좋은 말로 할 때 당장 돌아가. 오빠 진짜 낯설다. 나 이 상황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? 야, 집을 받고 오늘 빨리 돌아가. 아니 형님 저희가 무슨 거짓입니까? 여기서 자꾸 이러면은 나 경찰 부른다. 진짜 너무하네. 아이고 나 이따 필요 없거든. 내가 오늘 엄마 얼굴 봐서 그냥 간다. 두고 봐. 엄마 가자. 아 영범 씨 가족들에게 이렇게까지 매정하게 구는 이유가 대체 뭡니까? 그리고 며칠 후 집을 나서는 영범 씨에게 난데없이 달려드는 사람들. 뭐야? 뭐긴 뭐야? 당장 우리 동네에서 나가. 아유 진짜 애들이 보고 배울까 무섭네 무서워. 좋게 말할 때 이삭하여. 지금 이게 무슨 짓이에요? 아빠 괜찮아? 저것도 지혜비라고 감싸기는. 지혜비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알지도 못하면서. 가요가! 영범 씨가 동네 주민들에게 봉변을 당한 이유는 바로 아들을 고발한다는 팻말을 들고 있던 순자 씨 때문이었지요. 엄마! 할머니! 야 창피해서 못 산다 못 살아. 엄마! 아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꼭 좀 부탁드릴게요. 예? 여기저기 많이 많이 뿌려주시면 돼요. 예? 많이 알려주세요. 아니 저것들이 밀래? 아니 밀래 밀래 또. 나 안 내놔. 고모, 아 진짜 이렇게까지 할 거예요? 어 정말 왜들 그러냐? 응? 영범 씨를 비난하는 전단지까지 만든 가족들. 이들은 영범 씨에게 왜 이렇게까지 하는 걸까요? 내 집 앞에서 지금 이 뭐 하는 짓이야? 오빠 말로 진짜 뭐 하는 짓이야?
엄마 버리고 도망치다니 이젠 우리 경찰에 신고까지? 네? 가족들을 경찰에 신고했다고요? 10년 전 고물을 주며 어렵게 살아가던 손자 씨에게 영범 씨가 찾아왔습니다. 영범 씨가 이혼을 하면서 손녀 민지를 대신 키우게 된 손자 씨. 없는 살림이지만 손자 씨는 민지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.